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경제는 5년마다 성장률이 1%포인트씩 하강하는 추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고성장 국가였던 우리가 성장의 한계에 빠지며 양극화 등 사회 문제도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을 상승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은 임기 5년 중 국가 예산 3천조 원을 미래 준비에 잘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이 예산을 신복지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밑단을 든든하게 하면서 중산층이 70% 이상 되는 국가를 만드는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성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장보다 더 나은 중산층 확대 정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를 성장 추세로 되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추격형 경제로 성장해왔습니다. 추격형에서는 선진국이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빨리빨리 따라가면 됐습니다. 그러나 선진국 수준에 오른 지금 우리는 글로벌 선도형 체제를 구축해야만 국민소득 3만 달러의 트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 실행 전략의 방법으로 3중 폭격론을 제시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고 빠른 전환이 요청되기 때문에 군사작전처럼 사활을 걸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각오를 담은 표현이 바로 폭격입니다. 3대 폭격 전략은 정밀 폭격, 선제 폭격, 전방위 폭격입니다. 정밀 폭격은 기존 제조업, 중소기업 지원 방법입니다. 기존 제조업은 한국의 중추산업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각 산업과 기업의 여건에 맞는 정밀한 폭격이 필요합니다. 선제 폭격은 기술 성장 육성 방안입니다. 미래 산업, 특히 코어테크, 예컨대 반도체, 미래차, AI, 로봇, 바이오 같은 코어테크 등은 태동산업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 어느 기업이든지 먼저 개발하고 투자하는 퍼스트 무버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과감한 선제 폭격으로 초기 시장 선점이 필요합니다. 전방위 폭격은 서비스업 지원 정책입니다. 서비스업은 고용 비중이 매우 높으나 생산성은 낮습니다. 새로운 한류를 개발하고 기존 한류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3중 폭격에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생태계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제 전체를 하나의 큰 생태계와 세부적인 산업 생태계로 구분해서 전체 속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생태계 차원의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성장 정책의 핵심 정책으로 교육, 규제 해제, 지역 등의 의제를 성장 정책 수립 시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둘째, 균형과 조화의 원칙을 지켜 촘촘한 그물망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연합작전과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수와 수출, 미래산업과 기존산업 등을 함께 아우르는 융복합 성장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늘 미래 변화를 중심에 두겠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10년 정도의 미래 변화를 감안한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저는 먼 미래를 내다본 정책이 현재 경제에도 효과적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해 기존의 교육 내용과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지금의 거대한 전환은 모두 사람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학 교육의 획기적 개선과 산학연이 함께 연구하는 틀을 만들겠습니다. 8월 11일 이 자리에서 제가 지역 거점 국립대 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도 그 같은 맥락에서였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저는 경제 살리기 전쟁의 워룸에 있다는 각오로 3중 폭격의 상황 실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3중 폭격과 네 가지 원칙을 조합한 정책은 순차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한 전략과 원칙에 이어서 분야별 성장 정책을 오늘부터 차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제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60년간 경제발전은 주로 섬유,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이 주도했습니다. 최근에는 산업구조의 전환으로 IT,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제조업은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세원 확보 등에서 한국 경제의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제의 중심축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제조업은 글로벌 차원에서 중대한 고비에 처했습니다. 선진국의 기술 장벽이 나날이 높아지고 중국 등 후발국의 적극 공세로 우리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ESG 등 새로운 경영환경 도래도 제조업의 중요한 숙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기존 제조업은 누군가 꼭 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크고 우리가 가장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시 성장 동력화해야 합니다. 미래의 제조업은 과감한 기술 투자로 우리 경제가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제조업을 세계적 차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밀폭격 정책을 제안합니다. 정밀폭격은 각 산업의 특성에 맞게 정교한 계획에 따라 핀셋형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세제, 인프라 등을 과감하게 혁신해야 합니다. 정밀폭격을 통해 주요 산업에서 한국의 제조기업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동시에 정밀폭격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존 제조업 환경이 어렵지만 글로벌 선두업체들은 높은 성장과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톱3 기업을 지정해 입체적이고 전폭적인 지원과 적극적 규제 완화로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글로벌 톱3 기업으로 신청하면 민간 합동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을 글로벌 톱3 후보 기업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선정된 기업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술력입니다. 산학연 연구 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해 글로벌 톱3 후보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R&D 비용과 시설 투자에 대해 각각 신성장 원천 기술과 국가 전략 기술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예컨대 중소기업의 R&D 비용은 25% 세액 공제를 하지만 국가 전략 기술은 40 내지 50%의 세액 공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저는 ESG 4법을 발의했습니다. 기존 제조기업들은 빠르게 ESG 전환을 서둘러야 합니다. ESG 전환을 위한 투자 재원 마련과 구체적인 컨설팅을 지원해 제조업의 빠른 ESG 전환을 독려하겠습니다. 2년 전 일본의 경제보복 당시에 우리는 위기감이 높았지만 잘 극복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일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각 산업 중 핵심 기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성장의 중심축이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규제 수준이 높다는 점입니다. 각 산업별 규제 수준을 세계적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 수준으로 하향해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존 제조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국내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의 해외 진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기업들의 설비를 신흥 개도국에 이전하게 되면 해당 국가의 외교관계도 좋아지고 다른 산업으로의 확산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글로벌 균형발전 전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신흥 개도국에 산업단지 전체를 수출한다는 목표로 국내는 관리와 연구개발, 교육, 마케팅 등에 집중하고 해외는 생산을 전담하는 이원체제로 육성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베트남 진출, 현대차의 해외 진출 시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이 동반 진출하는 사례를 기존 제조업으로 확산시키는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든든한 기둥이었던 제조업이 앞으로는 세계 정상에 설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